아이돌들 얼굴형을 좀 분석하고 라이즈의 원빈 그냥 딱 보면 너무 잘생겼죠. 엔톤님 라이즈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얼굴. 안녕하세요, 입체성형외과 조현우 원장입니다. 예, 저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 나눌 게 아이돌들 얼굴형을 좀 분석하고. 근데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뭐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15만 유튜브 구독자를 가진 채널에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나갈 때는 20만이 되죠. 근데 아무튼 조윤 원장님은 이제 안면 윤곽을 전문으로 하신 지 오래됐고요. 같은 대학교에서 전문의를 따서 이제 잘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최소침수 연구회라는 네네. 성형외과 연구회에서 또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부탁드려서 모셨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우리가 분석할 분은 요새 이제 핫한 라이즈의 원빈 씨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제 딸이 네. SM 팬이라서 네. 라이즈를 알고 있었고. 어우, 진짜? 네. 이름을 박원빈으로 졌다는 거는 엄청난 자신감이죠. 부모님의. 태어났을 때 이미 아마 잘생기지 않았을까. 그냥 딱 보면 네. 너무 잘생겼죠. 아, 턱에 각이 네. 딱 있고, 턱의 비율도 좋고. 그쵸? 이제 우리가 얼굴 비율을 따질 때 이마, 위쪽에서부터 눈썹, 네. 눈썹에서부터 코 밑, 네. 코 밑에 턱 이렇게 나누는. 3등분 됐을 때 우리가 좀 멋있다고, 그 비율이 좋다고 하죠? 이제 그거 이제 예전. 1:1:1. 네, 요즘은요? 요즘에는 1:1:0.8을 선호해요. 턱이 좀 짧은. 우리 연빈님은 1:1:1인 것 같은데요? 뭐 거의 1:1:1이죠. 네. 저는 1:1:1이 더 멋있어요. 멋있는 얼굴로 생각해요. 근데 수술은 환자분들이 원하는 좋아하는 얼굴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네. 그거는 제가 좋아하는 얼굴이고 정말로 셀카랑 다른 사진은 네. 많이 다르긴 한데 네. 뭐 셀카는 광대가 거의 없지 않아. 일반 사진은 광대도 적당한 폭으로 있는 정도죠. 네. 눈이 굉장히 길고 눈이 좌우가 좀 길죠. 좌우가 길고 네. 잘생겼어요. 코도 길이감이 있긴 한데 네. 매부리가 있긴 한데도 잘생겼어요. 그 우리가 험프라고 해서 여기 약간 튀어나오고 약간 떨어진 느낌이 있죠. 코가 높은 장동건 씨 이런 코도 매부리 맞아요. 심하게 있고 코끝 떨어져 있고 근데 네. 코가 높으면 이 아래 소프트 티슈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코끝이 살짝 내려와 있는 건데 헤어라인은 일단 보이는 거는 비율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앞에 밀도도 되게 높고 올백한 사진을 저도 좀 찾아봤는데 아직 데뷔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별로 없었어요. 갈라진 느낌이 없는 걸로 봐서는 M자가 있거나 뭐 이마가 넓거나 할 것 같진 않아요. M자가 깊은 사람은 머리를 내렸을 때 머리가 갈라지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좀 지금 21살이니까 뭐 아직 뭐 탈모 올 나이는 아니죠. 그리고 오지 않기를. 엔톤님 라이즈의 아우 19살이야 미국 분이네요. 복수 국적자네요. 아마 윤상 씨가 그때 아마 우리 때 그 유학 갔었어요.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갔다 와서 이제 신해철이랑 노댄스 막 만들고 그랬거든. 그래갖고 기억 안 나는데 네. 그때 아마 만들어진 분 같아요. 이 어머니도 사실 되게 모델로 유명했었어. 그죠? 심혜진? 네, 네. 어머니 심혜진도 여기가 되게 작고 귀염상이에요. 귀엽고? 되게 귀엽네요. 네. 귀여운 얼굴이네. 동글동글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얼굴. 그러네요. 느낌이고 그리고 코가 생각보다 정면에서 봤을 때 몰랐는데 측면에서 봤을 때 코가 굉장히 오똑해요. 코가 엄청 높고 발사되겠어. 코가 매력 포인트일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직선 형태의 코가 네. 쫙 뻗어 있고 네. 귀염상의 얼굴임에 비해서 코는 높다. 그죠. 보통 코가 작거나 약간 이래야 귀염상인데 이 코가 굉장히 오똑한데도 귀여운 얼굴이야. 이분은 이마는 좀 좁은 편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3분의 1 법칙으로 봤을 때도 좀 좁아 보여요. 아마 근데 얼굴이 작은 분들이 좀 이마도 상대적으로 좀 작은 경우가 많거든요. 좁은 이마는 되게 젊은 느낌을 많이 줘요. 머리가 안 갈라지죠. 또 역시 내렸을 때 보면은 이마가 넓지 않기 때문에 거의 빈틈없이 머리 앞머리가 촥 차있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제 이마 정도는 어떤 이식이 필요한 이마인가요? 아니요. 비율이 딱 좋죠. 딱 좋은데 약간 근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조금은 넓어져요. 원래 나이 들면서 조금 우리가 헤어라인 성숙화라 그래서 잔털들이 좀 없어지거든요. 약간 넓어지는데 곧 찾아가겠습니다. 네. 투 씨는 측면에 각이 거의 없어요. 없네요. 거의 네. 그냥 일자로 떨어지네요. 각이 없이. 일부러 만들진 않는데 이분은 갖고 태어났기 갖고 때문에 태어났겠죠? 광대는 앞쪽으로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앞광대는 네. 일부러 만들기도 하니까 그쵸. 막 지방도 넣고 네. 뭐 보형물도 넣고 더 어려 보이고 근데, 뭐 매력적으로 네. 엔톤 씨도 그렇고 엔비 씨도 그렇고 정말 매력
포인트가 완전히 다른 상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라이즈가 인기가 있나 봐요.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보다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게 더 인기가 많잖아요. 따님은 어떤 분을 더 좋아하나요? 앤톤을 좋아하더라고. 아 진짜? 우리 딸은 원빈을 좋아할 것 같은데? 둘 중에 다시 태어나면 나는 원빈을 비탄할래요. 저도요. 네, 네. 귀여운 거는 지금 저희 나이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럴 거예요. 제가 제가 어렸으면은 저도 앤톤님 날카롭고 이렇게 코 높아서 매부리 있고 이렇게 각인 써서 정해서 갸름한 얼굴은 쉽지 않지. 수밖에 없어. 맞아 맞아. 만들기가 좀 어렵지. 그 오늘 남자 아이돌 두 분 제일 요새 핫한 그 원빈 씨, 앤돌 씨 분석해봤고요. 일단 두 분 다 너무 잘생긴 걸 기반으로 얘기한 거니까 혹시 저희가 실수한 부분 있으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네, 다른 분석편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